Yeah, gotta aim for the top like. Hello, yeah. I can never doubt myself, I know better. All of you critics be acting like you know better. Blowing the smoke, but I know when the dust settles. That I'm in my element, it's evident that there's levels to the game. All of those dark nights I got then, breaking my back to make it out, got me feeling like pain. I ain't never need your help, I know you wishing me well. A penny for your thoughts, but seeing no change. I snap for the sun like Diddy. The riches got a mad ass son, I'm like Billy. I ain't never switch up, whole team with me. Putting on for my city like OAGZ. Set the pace as long as you finish. Consumers find a way inside your business. Babbling, they try to dabble in it, and they hate the fact that they may have to witness. You tryna aim for the top like this, and you're in your element with a fire like this. And they hoping you fall and they praying you miss. But it's all in the risk, I got you with the switch, you know. I'm in the zone, give me the throne. One shot, that's all that you got. That's all that I know. Foot on the gas, 155 on the road. You can be a friend of me, an enemy. Keep that same old energy, cause I know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ooh, yeah. King that same energy. I'm in my element, ooh, yeah. I'm in my element, flow is like water. I'm forced through the fire, I'm feeling like gold. Gotta stay grounded, stay down to earth. Following God and you grinding, you do as you told. I don't work to make you like me, but I'm front and center, word is Spike Lee. And God came in a nick of time. They think I'm crazy, but I might be. Hello, 깨달. 달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뭐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일단 스웨덤 서울에서 아침에는 이제 회원들하고 아까 봤다시피 항상 이제 대결을 존나 해. 왜냐면 이제 동기부여가 쉽지가 않아. 나를 밀어붙이는 게 뭔가를 사야 되고 내 돈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졸라 열심히 하거든. 9시에 오는 회원들도 막 처음에는 뭐 그냥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대충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모띠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아모띠 빠졌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최후의 수단 협박 반협박 식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지금 빡세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달리기를 한지 한 달 딱 넘었다. 내가 뭐냐면은 10월 말부터 뛰기는 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뛴 게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뛰었거든. 근데 지금 딱 한 달 됐어. 한 달 됐고 지금 한 달 동안 한 130km 정도 달리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루이 말로는 솔직히 그냥 지금 병신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건 미친 거다. 누가 이따구로 뛰냐. 이제 조금씩 올리고 하는데 막 페이스도 막 우리는 막 아유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우리 속도 올리자 막 그러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달리기를 사실 이제 10km, 15km, 21km 막 이렇게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고, 보통 공복에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공복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달리기에 관심을 갖고 진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니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나처럼 뭐 몸이 좀 크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하면은 몸에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냐 뭐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이게 무리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맨날 이제 인생이 너무 무리를 하면서 살았다 보니까 이게 무리인가? 그냥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을 뛰면은 한 번은 더 뛸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몸 상태인 것 같기는 해. 막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처음에 뛰었었을 때는 아킬레스건하고 무릎이 그냥 개 작살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발 사고 괜찮아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는 달리기를 공복에 하면은 근손실이 뭐 살 빠지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이 더 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계속 식단은 계속 하고 있어. 이제 국내 수비드 닭가슴살 소프트를 하루에 4개에서 5개 정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1일 1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은 이제 닭가슴살 2개 또는 3개랑 그 다음에 고구마 혹은 떡,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고 있고, 저녁에는 이제 먹고 싶은 거 뭐 회덮밥을 먹던 뭐 항정살에 뭐 비빔면을 먹던 라면을 먹던 뭐 먹고 싶은 거를 최대한 먹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 1일 2식을 하고 있어. 1일 2식 닭가슴살은 하루에 딱 주말에는 2개씩 먹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일요일에는 보통 3개에서 4개까지 먹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뭐 내 몸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여갖고 뭐 그런 거는 없고, 사람들이 이제 뭐 스웨덤 서울에서 운동 안 하냐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웨이트만 하는 거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지금 그냥 잡종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좀 있어 보이게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있어 보이는구만. 하지만 사실상 얘기해보면 한국말로 풀면은 이제 잡종 훈련인 거죠.
거지, 잡종 훈련. 개 잡종 훈련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아침에는 회원들하고 같이 한 10분에서 12분 내외 쉬는 시간 포함하지 않은 운동 시간만 따졌을 때 10분에서 12분 정도 완전 빡세게 이제 목숨 걸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웨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날에는 이제 어깨 운동을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웨덴 서울에서 어깨 운동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박스 회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달리기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이제 공복으로 유산소를 하고, 보통 우리가 15km 정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뛰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마다 이제 A그룹하고 B그룹하고 나눠갖고, A그룹은 이제 페이스 약간 좀 치고 나가는 페이스로 팀을 꾸려서 하고 있고, B그룹은 이제 중간에 돌아가는 그룹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도 계속 이제 달리기 할 수 있게, 달리기를 못하는 분들이나 여자분들도 같이 조인해갖고 할 수 있게 지금 뭐 나름의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 금요일에 산 타거나 아니면 이제 웨이트 하러 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달리기 또 존나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달리기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나는 이제 공복에 하거나 아니면 이제 20km 같이 이제 장거리 뛸 때는 아미노바이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스타일이기는 해. 그래서 매 운동 끝나고 나서는 항상 아미노바이탈 먹고, 닭가슴살 굽네 거 먹고, 그 다음에 무조건 끝나자마자 바로 액상으로 된 단백질을 또 채워주지. 오리온 닥터유를 또 챙겨 넣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좀 단백질을 먹는 그 횟수나 아니면은 그 총량 자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몸무게는 많이 빠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달리기를 해주니까 퍼포먼스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할 때도 확실히 지치는 게 덜하고, 일상에서 그 얻는 에너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가 느끼기에 완전 달라. 그래서 내가 물론 이 달리기를 언제 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하프나 아니면은 지금 풀 마라톤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요번 겨울에는 뭔가 내 타겟이 이제 피지크 대회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달리기가 조금 더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 이제 내년 초까지는 한번 달리기를 한번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하고 좀 약간 인터뷰하고 이야기하는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루이가 쏘아올린 공이지. 이제 루이가 딱 쏘아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루이 뛰는 김에 한번 같이 뛰어볼까? 그리고 뛰었다가 이제 나도 거기에 빠져갖고 좀 허우적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러닝 복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겨울 러닝 복장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어떻게 입고 뛰세요, 막 그런 게 진짜 DM하고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려갖고, 그것도 조만간 내가 한번 해볼게. 진짜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인의 몸에 맞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고, 땀도 생각보다 달리기를 하니까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냐면 스웨덴 서울에서 운동할 때는 땀이 많이 안 나는데, 달리기나 등산할 때는 땀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땀이랑 약간 그런 온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예민하고 좀 민감한 편이어갖고, 그런 거에 맞춰갖고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야. 그래서 그 추위에 관해서도 내가 확실하게 따다닥 해갖고 준비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 그 옷을 이렇게 어떻게 입는 게 어떨 때 어떻게 입어야 되고, 몇 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생기기는 했거든. 그래서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추천을 해주기는 뭐한 게, 난 어차피 나이키밖에 안 신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내가 뭐 나이키 중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군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의 그런 건 또 신어보지도 않아가지고 그걸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입고 어떻게 레이어드해서 하는지 한번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가 사실 닭가슴살 먹으려고 하다가, 브이로그를 찍을까 아니면 이 달리기에 이런 나의 지금 앞으로의 이런 포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뭐 브이로그는 막 맨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왜 달리기를 이렇게 빠졌고 왜 달리기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얘기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사실. 그냥 이제 같이 뛰니까 다 같이 가치의 가치를 이제 막 밀어붙여갖고 하고 있는 거라서, 재미있게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이제 다 같이 하는 게 이제 스웨덴 서울에서 운동 하는 것도 재미있고 하지만, 아침에 딱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높고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되게 계속 뭔가 결속력 있게 단단해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모띠를 계속 달리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데, 이제 아모띠가 발목을 이제 다쳤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내가 서서 이제 몸 좀 올라오고 하면 이제 모띠도 이제 끌고 와가지고 같이 좀 달리기 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조금 러닝크루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일단은 스웨덴 서울 이제 ET7 Every Thursday 7am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한번 내년에 풀마까지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나의 그 달리기의 목표는 몸 좋은 새끼 중에 제일 빠르고 싶어.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진짜 바람이거든. 그래서 닉베어라는 사람이 있어. 닉베어 그 사람이 무슨 그 뭐지? 뭐죠? 특수부대 출신에 완전 몸이 진짜 커. 아 근데 그 사람 몸 진짜 좋은데, 그 사람이 섭3 그냥
쉽게 쉽게 하더라고. 내가 봤었을 때 섭3까지는 손님이 말한 것처럼 영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그래도 한계를 정하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계속 내가 한번 부딪히면서 해보는 게 맞으니까 내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 쉽지 않겠지. 풀마부터 일단 완주부터 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달리기 진짜 좋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이게 몸에 활력이 돌아.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살도 안 찌고. 와 너무 좋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근손실? 아직까지 모르겠어. 몸이 더 커졌는데 내가 아직 몸은 보여줄 수가 없어. 왜냐면 조금 더 멋있어진 다음에 내가 보여줄게. 정말 달리기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재밌습니다. 파이팅. 이제 닭가슴살 먹으러 가야 돼갖고. 아디오스. 아디오스.